배웅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항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개항 이후에 또 우리나라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교재 179쪽에 개화사상의 형성, 부제는 개혁을 빨리 배우자고. 자, 그 다음에 183쪽에 위정척사운동, 예, 부제가 뭐죠?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개화라고 그러죠. 개화. 10개자에다가 꽃하자. 개화. 이렇게 하는데 개화. 나라의 문호를 열자라는 거였습니다. 열자. 그래서 교재를 중심으로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주장은 개화론자들의 주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노론 가운데서는 낙론이 있었죠. 낙론 기억하시죠? 낙론. 그 다음에 이 낙론을 이어받은 북학파 실학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뭐 박지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개화론자가 생겨나게 됐다. 개화론자가 생겨나게 됐다. 어느 때에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서양과의 통상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박규수가 있죠. 자, 이 박규수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바로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그래서 박지원의 친손자이기도 하고요. 당시 서양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이른바 양무운동이 일어나는데, 아, 제가 서양이라고 그랬죠? 서양이 아니라 청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청에서 양무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양무운동은 그 청나라가 영국하고의 아편전쟁, 예, 아편전쟁에서 아주 그냥 크게 깨져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청나라, 요 세 나라가 전쟁을 했었죠. 그래서 제2차 아편전쟁, 그러면서 러시아의 중재로 베이징 조약을 했었죠. 그러면서 서양 세력한테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청나라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무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양무운동이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런 걸 보시면 되죠. 서양 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서양 무기. 이게 뭐냐면 본래의 근본적인 제도는 그대로 내비두고 과학기술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만 서양 것을 본받자라는 것이 이제 양무운동이죠. 이것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야, 청나라도 하물며 서양 것을 본받고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는 뭐 잘났다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거기도 나와있지만 박규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 당시에 평양을 짓고 있었던 평양 감사 출신이었죠. 자, 그러니까 초기 때의 개화론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그 고위 관리들도 개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초기의 개화론자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고위 관리예요. 평양 감사면 높은 거예요. 대감급이에요. 고위 관료층들도 이렇게 개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오경석이라든가 유홍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경석, 유홍기. 이 사람들은 중인이에요. 오경석, 유홍기. 중인입니다. 중인. 이거. 유홍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 후기에 개화파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중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오경석 같은 경우는 역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역관, 통역관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사정을 너무 잘 알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유행을 했던 그런 책이 있는데 해국도지라든가 영환지략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나오는데 이게 19세기 중반기에 나오는 중국에서 그 편찬된 서적이에요. 둘 다 이제 아편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책인데 해국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주로 다룬 것들이 서양의 문물을 소개합니다. 영환지략 같은 경우에 지, 그러니까 뭐겠어요? 전 세계의 지리, 지형, 뭐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책들이에요. 자, 이런 책들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다 보니까 조선 후기 때의 마테오 리치의 고녀 망국 전도가 당시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듯이 마테오 리치보다 더 자세한 책이겠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게 우리가 너무 세계를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극을 준 그런 서적들이다. 그것만 그냥 아시면 돼요. 그냥 이런 서적이 들어왔다. 유홍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의관이죠. 의관.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
대화론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박 교수의 통상 대화론을 볼게요. 전날 강남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총이 서양에서 대포를 사들였으므로 대포를 만들 줄 아는 서양인들이 더 유리했으나 요즘에는 총이 서양 대포를 모방하여 만들기 쓰기 때문에 서양인들의 유리한 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날에는 청 상인이 화륜선, 증기선을 빌렸었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이로써 이득을 얻었으나 오늘날에는 청이 역시 화륜선을 모방해 만들어 다시는 빌려 쓰지 않음으로써 서양인들이 이 또한 이득을 잃게 되었습니다. 즉, 청나라가 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서양 것을 받아들여서 서양의 어떤 과학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발전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대화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청처럼 본받아야 된다. 그럼 청나라가 왜 했다고요? 바로 이런 양무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부가 개화정책을 추진을 해요. 개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딱 하고 나서 일본 애들이 뭐 진짜 그렇게 강해질지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도 빨리 뭐 흥선대원군도 물러났겠다. 빨리 개화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개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개화정책의 첫 번째 일환이 과연 무엇이냐. 배워야 되겠죠.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해외 시찰단을 파견을 한다라는 겁니다. 해외 시찰단. 해외 시찰단. 그럼 그 첫 번째로 어디 가야 돼요? 우리가 일본한테 처음 당했으니까 그 일본 가야 되죠. 그래서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수신사. 수신사. 일본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수신사로 김기수, 2차 수신사로 2차로 누구를? 김홍집을 파견하는 겁니다. 파견해요. 자, 2차 김홍집 파견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가져온 책이 우리나라에 아주 큰 파란을 일으키죠? 그 책이 바로 뭡니까? 조선 책략이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죠. 조사 시찰단. 역시 이것도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일본 갔다 오는 거예요. 조사 시찰단. 여기 갔다 온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홍영식을 들 수가 있어요. 어? 홍영식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네. 미국도 갔다 온 사람이죠. 미국. 보빙사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영선사를 파견했습니다. 영선사. 자, 영선사는 어디 갔다 오는 거냐면 청나라 갔다 오는 거예요. 청나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영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나라는 중국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럼 중국으로 보내는 사신단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겸손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언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는 사신단을 사은사라고 그러잖아요. 사은사. 황제의 은혜에 감사한다. 영선사. 황제의 은혜를 영접하러 간다. 영선사예요. 그래서 청나라 갔다 오는 거예요. 여기 갔다 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김윤식입니다. 김윤식. 김윤식. 그럼 청나라 가서 뭘 배우고 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와, 청나라가 정말 우리와 같은 동양인데 서양의 어떤 과학이라든가 서양의 기술이라든가 무기 제조수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영선사 파견된 그 청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서양식 무기를 만드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요. 기기창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구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기창.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해외 시찰단 등을 파견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견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통리기무아문이에요. 자, 통리기무아문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기구입니다.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예요. 청나라의 통리아문이란 그런 이름을 본따가지고 만든 거예요. 통리기무아문. 개혁을 추진하는 강력한 기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혁을 추진하는 기구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군대도 개편하는데
원래 조선 후기 때에 중앙군 체제가 변화가 됐었죠. 오 위에서 뭘로? 오 군영으로 됐었죠. 그래서 오 군영 체제를 뭘로? 두 개로 이 군영 체제로 축소를 한다라는 거죠. 오 군영 하면은 뭐가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오 군영 중에 훈련도관이 있었죠. 그리고 어청수어 이거 있었죠. 어청수 아 어청수금 있었죠. 어영청, 총룡청, 수어청, 금이영. 어영청, 총룡청, 수어청 이거는 인조 때 만들어졌는데 금이영 같은 경우는 숙종 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어느 부대가 어디를 지키고 언제 만들어졌고 순서 이걸 잘 기억하시라라고 해서 어청수 어청수금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거를 이 군영 체제로 가는 거예요. 무위영, 장어영, 무위, 장어. 영. 두 개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개로 갑니다. 그러면 세 개의 군영이 없어졌잖아요. 세 개의 군영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군영이 있었던 군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업자 되는 거예요. 실업자. 이 군인들이 정부의 이 개화 정책을 좋아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실업자가 되는 군인들도 이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임오군란에 합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임오군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또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별기군을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별기군. 이게 벌써 이름이 별기. 특별한 애들이죠? 예, 특별한 애들입니다. 별기군. 그 얘들이 뭐냐면 근대 신식군대예요. 신식군대. 자, 이 신식군대를 두었는데 주로 우리가 어디 가서 배워왔어요? 일본 가서 배워왔죠? 그래서 이 신식군대를 다스리는, 가르치는 교관이 일본 교관입니다. 일본 교관. 일본 교관을 딱 둬가지고 이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개화정책을 펴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런 개화파들이 사이좋게 잘 일치단결해서 뭔가를 개혁을 추진하고 했으면 어쩌면 또 우리의 근대화적인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얘네들이 또 치고받고 싸우더라. 치고받고 싸우더라. 개화정, 개화파들이 분화가 됩니다. 분화가 돼요. 그럼 어떻게 분화가 되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분화가 되는가? 한번 볼게요. 개화파들이 급진개화파하고 온건개화파하고 이렇게 분화가 되더라라는 거죠. 급진개화파하고 온건개화파하고. 급진개화파는 급해요. 빨리 배워야 돼, 빨리 배워야 돼. 온건계화파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재하고는, 교재 보게 되면 온건파가 왼쪽에 있죠? 맞죠? 예, 그러니까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 예, 책 바라보고 여기 판소한 거 바라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온건계화파와 급진계화파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급진계화파, 아, 여기 온건계화파. 온건계화파는 거기 나와 있는 수구당, 사대당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수구당, 사대당, 수구당, 사대당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불리운다는 거죠. 누가 불리우냐면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렇게 불리운 거예요. 급진계화파들이 얘네들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너네들은 수구 꼴통이야, 수구당. 그 다음에 사대당, 너네들은 큰 나라 섬기는 거 좋아해. 너네들은 진정한 급진개혁파라고, 저기 개화파라고 할 수가 없어 라고 비꼬면서 불렀던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김용집, 김홍집, 어윤식, 어윤, 아, 김홍집, 김윤식, 어윤식 있는데 김홍집, 이 사람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 주세요. 김홍집, 2차 수신자로 갔다 온 사람. 이 사람의 주장은 동도서기론입니다. 동도서기론. 자, 동도서기론이라는 게 뭐냐면 도, 도가 되는 거, 근본이 되는 거는 동양 거 사용하고 기술, 과학기술 같은 것만 서양 거 쓰자라는 겁니다. 뭐가 똑같아요? 양무운동하고 똑같죠. 양무운동하고 똑같죠. 이것이 바로 동도서기론이에요. 그래서 청의 양무운동이 모델이 되었다라는 거였어요. 모델이 되었다. 자, 개혁 방향으로는 거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얘네들은 청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자, 반면에 급진개화파는 개화당,
그 다음에 독립당 이렇게 불리웠습니다. 이것도 누가 불리운 거냐면 지네들이 지네들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준 거 다 얘네들이 부른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거기에 나와 있는 김옥균. 김옥균, 이 사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주 등장하죠. 이제 홍영식, 박영효 이런 사람이에요. 박영효는 부마예요. 부마. 공주하고 결혼했던 부마인데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자, 모델이 되는 거는 바로 뭐냐면 급하다. 우리 빨리 일본처럼 돼야 돼. 일본처럼 돼야 돼. 일본이 단시간 내에 저렇게 강대국이 되는 거 봐봐. 우리 뭐하고 있어? 일본처럼 돼야지.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명개화론이에요. 문명개화론이고 뭐가 모델이 된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모델이 된다. 그래서 어느 나라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일본하고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윤식의 상소문이에요. 김윤식의 상소문.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는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유포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기술뿐이므로 그 기술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과학기술 문명은 인간의 도리에 해롭지 않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배워야 합니다. 서양에서 들여온 서적에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구하여 활용해야 됩니다. 자, 잘 보시면 천주교는 종교죠.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관념적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버리고 과학이라든가 기술만 받아들이자. 뭐의 주장이에요? 온건계화파들의 이른바 동도서기론에 부합하는 내용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반대로 김옥균이죠. 김옥균 급진계화파 조선개혁건의서. 조선이 이전부터 스스로를 청의 속방으로 여겨온 것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나라가 발전할 희망이 없는 것은 여기에 원인이 있다. 이에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독립하여 완전한 자주국을 수립하는 것이다. 독립하려면 정치와 외교를 자수자강해야 한다. 그러나 청을 섬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청과의 관계가 끊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을 딱 읽어보고 아 누구다라고 딱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개화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예제 문제는 우리가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신토불이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위정척사운동 182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알아야 돼요? 용어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위정척사운동.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라는 거죠.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는 뜻이죠. 그럼 바른 건 뭐요? 바른 거는 중국 거, 그리고 우리 거, 조선 거예요. 사악한 것은 뭐예요? 사악한 것은 일본 거, 서양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위정척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상들을 우리가 알아본다면 성리학이죠. 성리학자들 가운데서도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호론. 호론. 인물성 이론을 주장했던 호론. 그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은 성리학을 신봉하는 보수 유생층이고 유교 문화에 기반을 둬서 지켜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은 무엇이다? 성리학, 유교 문화, 중화. 그리고 우리의 전통. 그 다음에 사악한 거, 천주교, 서양 오랑캐, 또 일본 다 똑같이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위정척사는 서양하고 일본을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외양일체로 봐요. 그래서 외양일체론이에요. 똑같이 봐요. 외양일체론.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정척사 운동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그 사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860년대 최근 들어서 지문 하나 딱 던져놓고 나서 이게 언제 시기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860년대는 누가 집권했을 때죠? 흥선대원이 집권했을 때죠. 뭐 했어요?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했죠.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항로, 기정진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항로의 통상 반대 주장. 양의의 화가 금일에 이르러 홍수나 맹수의 해로움보다도 더 심합니다. 앞으로 관리들로 하여금 사악의 무리를 잡아 베게 하고 밖으로 장병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온 적을 정벌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사악이 뭐죠? 천주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 건너오는 적은 바로 뭐예요? 프랑스 함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문이 뭐를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항로의 상소예요. 자, 그 다음에 1870년대 요때와 관련된 건 바로 뭐예요?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사람 이름 기억해 주세요 했죠. 최익현이에요. 이 사람은 앞으로 또 나와요. 또 나오니까 최익현. 계속 제가 그래서 미리 마치 무슨 뭐 드라마 예고처럼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자꾸 듣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무슨 뽕? 자동뽕으로 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는 상소를 막 올려요. 외양일체.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양 오랑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강화가 이루어지면 사악한 서적과 천주교가 다시 들어와 사악한 기운이 온 나라를 덮게 될 것입니다. 요거. 자, 그러다가 80년대 위정척사운동이 들어갔는데 1880년대 요때는 뭐 때문에 들어갔냐? 바로 조선 책략 때문에 그렇다. 김홍집이 가져왔던 조선 책략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남 만인소예요. 만인소. 이 만인소가 대표적인 사람이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했거든요. 이 사람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유생들이 상소. 전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막 무슨 미국하고 일본하고 안 돼요. 막 상소 올린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럼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남 만인소.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와서 유포한 황준원, 황준쉔이죠? 황준쉔의 사사로운 책자를 보노라면 어느새 털끝이 일어서고 울음이 복받치고 눈물이 흐릅니다. 점점점점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기는 어려웁니다. 자, 황준쉔의 주장은 바로 조선이 살아가야 될 길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길은 바로 무엇이다? 친중국, 연미국, 결일본. 러시아 밉다고 해서 미국과 일본 똑같은 놈인데, 얘하고 똑같은 놈인데, 어? 얘는 그럼 러시아를 박하게 대하고 얘네들은 좀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 상소들의 순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의의는 어떤 의의가 있느냐? 뭐 우리의 어떤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의의가 있죠. 자,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한계는 이제 뭐 근대화가 지연됐다라고 되는 건데 뭐 이건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거고 어쨌거나 위정척사운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느 쪽으로 또 이제 가냐면 바로 의병으로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구한말 시기에 의병들이 활약을 하는데요. 1885년도에 명성황후가 죽고 단발령이 시행될 때 예, 그것을 반대해서 의병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른바 을미의병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1905년에 을사늑약,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해갔죠. 이때 또 의병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걸 을사의병이라고 그러고 1907년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강제로 해산이 되죠. 그래서 해산된 군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의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정미의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의병의 투쟁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거기 빈 공란에다가 약간의 필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약간의 필기 좀 해주셔야 되겠다.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리학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성리학이 딱 들어왔습니다.
이 성리학, 원래 성리학이 좀 약간 폐쇄적인 학문이긴 해요. 근데 이 성리학이 딱 들어왔다가 또 나눠지죠. 나눠집니다. 뭐와 뭐로 나눠지죠? 우리가 호론과 낙론으로 나눠진다 공부했습니다. 낙론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이 호론은 인물성 이론이죠. 인물성 이론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뭐로 발전한다? 위정척사 운동으로 발전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낙론은 뭐로 발전해요? 인물성 동론으로 보죠. 그래서 실학으로 발전을 해요. 그렇죠? 이 실학이 개화파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위정척사 운동은 뭐에 영향을 줍니까? 의병에 영향을 주죠. 또 이 개화파들은 일단은 이 의병 활동을 부정을 해요. 안 좋게 봐요. 개죽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본하고 싸워봐야 우리 죽기밖에 더 해? 개죽음이다.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비판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국가의 힘을 기르자. 국가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업을 부흥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쪽으로 가요. 요거 바로 이제 앞으로 배울 애국개몽운동입니다. 이쪽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의병활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얘네들을 비겁하게 봐요. 니들 친일파야 똑같아.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의병이 나중에 해산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만주나 연해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서 독립군이 됩니다. 또 애국개몽운동도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완전히 국권을 빼앗겨서 어디로 가요? 만주나 연해주로 가요. 그래서 독립군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모두 하기도 하고 상해 임시정부의 일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자리에 모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카타르시스예요. 그러니까 일본애들이 주장하는 건 니네들은 맨날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싸움박질만 하고 뭉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결정적으로 뭉친다라는 거죠. 여기에 그 증거가 나타나죠.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1번. 가 국가에 파견한 외교 사절단으로 오른 것은 조선 땅은 아시아의 요충지로 열강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 중략.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급한 일은 없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가와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조선 책략이죠. 가는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에 파견한 외교사설단은 뭐예요? 보빙사예요. 보빙사. 이 보빙사로 파견됐던 사람 중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바로 여러분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바로 뭡니까? 홍영식이죠. 홍영식.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지금 초대 우정국장이에요. 홍영식. 영수사는 어디? 청나라. 수신사 일본. 조사실찰단 일본.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항 이후에 두 가지 흐름, 네, 개화사상과 그 다음에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 격동의 시기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에 대해서 또 한번 힘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들었던 그런 시기들이죠. 이 시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갖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